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내 시간당 인건비, 우리가 말하는 시간당 페이를 높이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지? 이걸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지갑을 열고 더 높은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되물으셔야 돼요. 아, 난 작년에는 5만원짜리 강사였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거꾸로, 그럼 고객들이 나한테 10만원을 주려면 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만한 콘텐츠가 맞나? 그 정도의 내가 강의력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 정도의 영업을 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하셔야 돼요. 뭐 영업에 대한 것들은 크게는 이제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직접 찾아가는 거는 진짜 발품 찾아서 가면 돼요. 아주 원론적인 영업이지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가려운 데가 뭐고, 충분히 내가 고민을 해서 긁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상품이라는 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요,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로 검색을 해서 자발적으로 연락을 하게 하는 것도 영업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자체도 영업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나의 영업해주는 영업이에요. 잘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강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꾸준히 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VOD 클래스 중에 이런 클래스 101 라이프 해킹 스쿨, 이것도요 여러분, 제가 왜 했냐면 이것도 영업이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의뢰 오는 섭외도 많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상품이라고 쳐보면요, 맨이나 맨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잘 검색이 되고 많이 노출되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고 블로그나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여야 사람들이 아, 저 상품 떠올릴 때, 아 그때 나 그 강사 연락해봐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시간이 매년 지날수록, 강의는 늘 바쁘지만 많지만 강의 준비에 수월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내 주력 메뉴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는 거 대상만 바뀌고 내가 하는 주력 메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품과 시간이 점점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부담이 적어요. 근데 제가 초보 강사 때 생각해보면 이 강의 저 강의 김밥 천국일 때는 그거 하나 공부를 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리더라고요. 거절은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에너지와 부담감도 드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 주력 메뉴가 이제 좁혀졌죠. 우리 스노우 볼륨과 기억하시죠? 내가 작은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요새는 AI가 핫하다는데? 난 AI는 모르는데? AI 강사가 많은 것 같고 AI 강의가 많으니까 나 AI 공부해볼까 하면서 또 다른 B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또 만들면서 굴리려니 이렇게 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AI가 요새 핫하다는데 공부하지 말걸? 아니요,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AI를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을 때 이런 불려지는 스노우볼이 되는 겁니다.